너라니 혼인을 한 지가 언젠데. 게다가 나는 병신년 출생이다. 그렇다면 너보다 한참 나이가 많을 터. 그리 불러선 아니 되겠지. 그럼 뭐라고 불러? 낭구님. 다음에. 오늘은 닭살이 돋아서 안 되겠어. 불러야 할 것이다. 선물을 준비 못한 벌이니. 어허. 낭군이. 뭐라고? 낭군이. 안 들린다. 낭군님, 낭군님, 낭군님. 됐어? 왜? 또 뭐? 이게 무슨 향이냐? 너에게서 좋은 향이 난다. 끈녀가 향랑을 주더라고. 그런 걸왜 줬는지 몰라. 방 아늑하니 좋네. 응, 잘 자고. 아버지가 방을 쓰는 것은 어제가 마지막일 거라고 했을 텐데. 혼인을 했다면 합방도 당연하니 오늘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. 네가 말했잖아. 기억 안 나? 무슨? 혼례치는 첫날 밤에 내가 네 저고리를 벗기려고 했을 때 내 기억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나의 몸에 손끝 하나도 닿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.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. 거짓부렁? 귀가 빨개졌구먼. 그럴 리가. 우리 귀 좀 빨갛다. 합방을 하려거든 기억부터 떠올려. 네가 누군지 정확히 뭘 하던 사내였는지. 그런 건 나중에 떠올려도 돼.